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만들어서 명사형으로 만드는 거죠. 명사기 때문에 민우 잘 봐. 명사잖아. 동사에다 ing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명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요. 보어. 주어는 맨 앞자리 나오고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 주어는 셀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는 어디 나오지?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 나오죠. 일반 동사 뒤에 나옵니다.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그리고 무조건 목적어밖에 못 와. 투부정사 못 옵니다. 그 다음에 주격 보어 역할 비동사 뒤에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 써주시면은 의미상의 주어는 완성이 되겠죠. All these, those 등은 소유격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지시대명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봐, 맨 앞에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 동명사에 총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명사니까 주목보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뭐지? 보어. 비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올 수 없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보어. 그러면 여기는 동명사가 두 개나 있네. improving도 있고 consider 아이고 publishing도 있어요. 비동사 뒤에 나오면 뭐라고? 보어라 그랬고요. 그러면 일반 동사 consider이라는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 목적, 뭐뭐 하는 것을이 되는 거죠. 보자, 그러면 태연이부터 태민, 태민이네. 뭐지? 태민, 태민이네. absence. 네? absence. 저거죠. 저주할 거야. 누굴 저주한다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네가 저주할 거라고 했다고. 누가? 됐어. 맞아. 저 보여주는 아, 그러니까. 근데 맞췄어. 누구 저주할 건데 내가 말해줄게 걔한테. 네? 네가 저주할 거라고 있는데요. 했다가. 응? 그러면 왜 저주할 거라고 해? 아, 너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얘기하지. 두 번째. 문제. 이게 개념 뭐야? 개념편 빌드업이지. 네. 저거 먼저. 저거 먼저. 쌤, 조그는. 조그 조깅 안 해. 보어. 여기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게 하나가 보어네. 비동사 뒤에 나오면 보어랬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혹시 4번에 루킹? 아니다. 몇 번에 루킹이라는 거? 지금 3%밖에 없어요. 충전해. 여기 있어요? 네. 밖에서 쓰고 다시 갖다 줘. 아, 네. 감사합니다. 민우야, 뜻 머물러. 보기에 보호가 있어요. 보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의 뜻을 다 알고 이거를 ing 동명사를 이용해서 넣는 거잖아. 보기에는 보어가 없고요. 그게 어딨어? 메스 난장판 엉망진창.
진도가 안 나가는데? 현진이는 화요일날 시험 다 통과해야 파티할 수 있겠다. 내일 못 오니까. 그래요? 응.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응, 이제 해. 와... 우리 사고일... 네. Don't stop looking for 찾는 것. 너의 목적을 찾는 걸 멈추지 마라. 삶에서의 목적이겠죠? Until you find it. 네가 그걸 찾을 때까지. 와, 이제 한 문제 풀었네. 맞아요. 그의 최악의 테스트 결과를 받아서 충격받았다는 거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receiving으로 바꿔야 되죠. 이 빼고 ing. 네, 형태 맞아요. 유형 이런 거. 맞아요. 클리닝업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는 거예요. 응? 뭘 박은 거야?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이다. 난장판을 청소하는 거. 이었다. 유형 형태. 조깅은 인기 있는 운동의 유형이다라는 말이죠. 조깅할 때 G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동명사를 이용하래. 1번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2, 3번을 너네가 한번 해봐. 자, ashamed 됐다음에 나오는 요 주어 동사 나오는 거를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 구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일단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 동명사잖아. 그지? 그러면 not being able to 할 수 있겠어? 네. 왜냐면 being able to인데 비동사에 비동사만 ing로 만들 수 있잖아.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거든. being able to인데 not 부정형은 항상 앞에 들어가야 되거든. 알겠죠? 그런데 얘는 주어랑 요 주어가 같아서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필요 없겠네요. 만약에 달랐으면 소유격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서술자. 그 서술자는 본인이 스크립트를 잘 읽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아니요.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나 목적격 써야 된다. 이거 동명사는. 그러면 2번이 태연이, 3번이 민우 한번 해보자. 둘 다 주어가 다르네. His son이고 we고 둘 다 주어가 다르네. His son winning. 그렇지. His son winning이 돼야 되겠죠? 뒤에는 똑같죠? 그럼 민우야, we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 our 그죠? our 그 다음에 ing 동명사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전치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와줘야 된다 그랬죠? 1번은 제가 할게요. 2, 3번 님들이 하세요. 님들 계속 하시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내 삼촌의 취미는 그러면 나의 uncle's 하비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이다, is, 짓는 것, building, small houses. 주어 동사만 잘 찾아도 금방 푸실 수 있어요. 네. 바로 매겨줄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즉석으로 그냥 푸시는 거예요? 응. 대단하시네. 별로.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어 맞아요. 잠시만요. 적어드릴게요. 몇 개지? 승훈이 몇 개 틀렸어요? 몰라. 누가 물어봐. 나 안 세가지고 모르겠다. 몇 개 틀렸어?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저거는. 저거. 제시 치세요. 제시 없지 않아요? 현진이 한 명 없죠? 똑같은 거 틀려? 아니요. 해봐. 현진이야 한 명. I hate. 그렇지. 나는 싫어. My brother. 그렇지. Singing aloud. 동명사 먼저 나와야 돼. 크게 큰 소리로. 와, 얼라우들리 아니지? 그건 라우들리고. 그럼 라우들리랑 얼라우들 똑같은 거예요? 앞에 어랑 꼬부는 거랑 그 그냥 얘기랑 차이가 뭐예요? 비슷하긴 한데 둘 다 부사라. 같이 써도 될 듯? 스펙에. 뭐, 앞에 어. Don't speak loudly. Don't sing loudly. Don't sing aloud. 둘 다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슬립이나 이런 거. 아. 그 앞에 어 붙은 거. 그 그거랑 아니면 슬립 뭐 이렇게. 얼라우드가 아마. 붙은 거랑 안 붙은 거 차이가 뭐예요? 얘는 둘 다 부사밖에 안 되네. 근데 어슬립 같은 경우는 형용사거든? 근데 어가 붙은 경우는 서술적 용법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없다고. 무조건 비동사 뒤에 나와서 서술적인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데 그게 저거랑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얼라우드 자체가 큰 소리로라서 뜻 자체가 소리네요. 큰 소리로예요. 부사형이 봐. 둘 다 되잖아. 라우드의 부사형, 얼라우드, 라우들리 둘 다 있잖아. 아 그러면 라우들리가 얼라우드였던 거네. 네. 그 다음에 동명사의 시제. 일반적인 시제는 ing 쓰시면 되는데 저번에 투부정사처럼 또 시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준다? having pp. having pp 써준다. 시제 다르면. 동명사 수동태는 뭐야? being pp 써주면 되잖아. 봐봐. 수동태가 bpp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명사로 바꾸래. 동사만 ing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being p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제 다르면 당연히 앞에 having been pp 해주셔야 되고요.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제 다르네. 원래 완료형은 having pp인데 수동이면은 having been pp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have pp랑 be pp가 섞였기 때문에. 알겠죠? 수동태하고 완료형하고 섞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have been pp가 되잖아. 더해주면 얘만 마지막에 동명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having been pp. 원래 요거 두 개 더해주고 마지막에 have만 in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시험을 여러 번 쳤기는 한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upon ing 쓰셔도 돼요.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there is no ing 불가능하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 하길 고대하다. be on the point of ing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는 be about to 동사 원형이랑 같고요.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it is no use 쓸모가 없다. it is no use ing. spend 시간 돈 ing.
be used to ing 똑같은 거 be accustom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것은 흘러간다 말하지 않고도 흘러간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 can'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외운 걸 우리는 기반으로 풀 수 있어요 be worth ing 미팅을 위해 이 사이트는 방문할 가치가 있겠네요 they are going to spend 시간 ing outdoor activity는 즐기는 거겠죠 나는 영국에 왔어. Be used to ing. Driving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나는 길의 오른편에서 운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다 오른쪽에서 운전하자. 1번을 제가 풀게요. 2번, 3번 해보세요. 자, 봐봐. 봐봐. 일단 주어 같지? 접속사 사이에 두고 그런데 봐봐 동사 얘는 과거 시제인데 얘는 시제가 다르지 시제가 다르면 완료형 동명사 써주랬잖아 having received 해주랬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태연, 태연이 2번 민우 3번 줘봐 붙여줘 매겨줄게 그 나중에 선생님 follow the not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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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having followed 4번은 뭐예요? 네가 풀래? 그럼 냅둬 내가 풀게 야 동사 R이잖아 씨 죽을래? 동사 R이었어요 여기도 동사 is 아니야? 비동사 비동사를 틀리냐? 13살 얘가 보아지 그 소년이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건 쟤밖에 없잖아 13살 그 다음에 풀래? 응. 어, 왜 빠뜨렸어? 펜서 아, 어 동사가 have이냐? are이지? 4번 풀었어요. 동사가 왜 are이지? up had. mr is. 비동사니까. 이거 한 장. 민우야, 됐니? 네. 불러봐. having been. 몇 개 틀렸어? having been. arrested. 맞아요. 잘했다. 너 4번 했다고? 네. 해봐. 어 맞아 민우야 C에 1번 한번 해보자 그 뭐예요? Looking forward to working 그렇지 앞에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진행형 써야죠 뭐뭐 하고 있다니까 시술 제시예요 네 아니지 나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잖아 그가 이야기를 말해줬을 때는 뒤에 나오잖아 When he told me the story는 뒤에 나오잖아 나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없었다 과거형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지 Laughing 이거 Laughing이라고 읽어요 GH가 F 소리나 민우 3번 해야 되고 태연이 4번 혹시 풀었니? 네 해봐 Do you have any trouble communicating? 그렇지 Do you have trouble ing communicating? 네. I have some trouble.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니구나. 그렇지. 이게 외우면 편해져. 민호 혹시 5번 풀 수 있겠어? 태연이 6번? 이거는 외워서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된을 써야 돼. 외워서 쓴 거 아니었어요? 어. 6번이요. 6번은 외워서 쓰는 거고 5번. 민우야, 리모델링 된 건 식당이 재오픈하기 전이야. 그러면 시제가 달라. 그리고 리모델링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동이잖아. 이걸 살펴. 쉬워. 쉬워. 뭔가 헷갈리는. 제시가 쉬워. 얘 잠깐 먼저 해줘. 아니 이거 모르겠어 진짜. 목적어잖아. 미스터 레이몬드는 주어, 가르친다, 영어를. 이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잉글리시. 많은 학생들은 어, 잉글리시 왜 저거 썼는데? 그러고 또 바꾼 거 아니야? 그니까 세 번 아니잖아요. 응. 잉글리시가 맞아요? 응. 계속 해볼까? 두 개면 한 개 줘. 안 되죠. 이거 쉬워요. 풀어야 이거 구절 어. 구절 이거예요. 아 이것 이것도 겉으로 있어요. 네. 몇 개요? 통과 한 개. 한 개요? 이게 제시예요. 네. 한 개 겉으로. 어 지금까지 한 개를 줄였다가 내가. 됐어? 불러봐. Having been remodeled. Having been PP잖아. 이미 have been PP에서 have를 ing로 바꿔줬잖아. 그럼 리모델링까지. 응? Having을 빼뜨렸어요. Being remodeled 들어갔어가지고. 그지. 그럴 수 있어. 응. 리모델링 다시 연 것보다 그 이전에 리모델링을 한 거니까 시제가 달라야 돼요. 그 다음 동명사 대 투부정사 이거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타는 친구들. 우리가 안 익숙한 애들만 조금 신경 쓰면 돼. 어드밋 같은 애들. 또 뭐가 있을까? 딜레이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지 태연아? 딜레이..아닌데요? 아니야? 그럼 여튼 딜레이. 푸드프 포스트폰 둘 다 이거 셋 다 연기하다잖아. 딜레이 푸드프 포스트폰 셋 다. 여튼 투부정사만 하는 애도 조금 어색한 애들만 좀 하면 돼요. 어색한 게 별로 없는데? 프리텐드? 뭐뭐인 척하다? 이 정도 안 쉬웠어요. 잘했고 저 밑에 있는 거 실전편 저거 하나만 더 풀어. 요거 외워야 돼. 무슨 말이냐면 동사 자리에 프리텐드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디나이가 보인다. 동사 자리에. 그러면 목적어 자리 무조건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임. 포스트폰이랑 프로마이스랑 프로미스 약속하다. 뭔가 그러니까 프랙티스랑 프로미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지. 그러니까 근데 다르잖아. 당연하죠. 프랙티스 ing죠.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설명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Like, love, hate, prefer, continue, begin, start. 얘네는 ing랑 투부정사 둘 다 나와봤자 뜻이 달라지지 않는 댔죠? 뜻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봐봐.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ing가 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2가 오면 할 것을 기억하다. 가빈아 저거 빈칸 줄은 3 뽑아놨어. 근데 그 뭐냐 2가 네, 2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봐, forget ing 뭐뭐 했던 것을 있다. forget to 뭐뭐 할 것을 있다. regret ing 했던 것을 위해 하다. regret to 하게 되어 유감이다.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 하려고 노력하다. 필수
스탑도 나오죠. 스탑 ing 보면 하는 것을 그만두다, 스탑 투 하기 위해 멈추다. 여기는 제가 할게요. want to plan to mind ing. 자, 후회했다. 너무 빠르게 운전했던 것을이니까 driving이겠네요. 운전 너무 빠르게 운전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마지막 거 태연이가 풀었지? 민우가 1번, 태연이가 2번 해 보자. 드라이빙. 이번 둘 다요. 투 미팅. 그렇죠. 이게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여기가 미래 지향이겠죠? 이번은 되게 로맨틱하네. 우리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던 걸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오. 가빈아 다음 주에 단어 할 거 미리 줄게. 저 단어 미리 뽑아주세요. 다음 거 나 어떻게 할지 고민돼. 복습을 한 번 더 할지. 근데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서 60개로.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60개.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완벽하게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하는 게 낫죠? 그래도 고민 중, 훈장식. 빨리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외우세요. 60개씩. 근데 중간중간에 짧은 것도 있잖아. 오늘 더 길어도 돼요. 오늘 한 개 더 있더라. 그러니까 저도 어제가. 근데 내일 게 짧잖아. 훈장 길 있잖아요. 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거랑 또 계속 차이가 됐어? 나요. 네. 뭐야? 맞아. 여기가 카메라 배터리가 죽었대. 그러니까 찍는 것을 멈춘 거고, 이거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찍으려고 멈춘 게 되겠죠? 좋습니다. 사진. 구하고 저기. 사진 찍으려고 멈춘 거라. 잠깐만. 다시 또 민우죠? 민태. 5예요. 2번 5. Expect 2 맞아. 1, 2, 3 이게 또 한계예요. 네. 그 한계 더 있잖아. 네. 민우야 1번 뭐야? 1번 그렇지. To accept. 선생님 4번 sending. He said he got a text message from me but I don't remember. 그렇지. 내가 보냈던 기억이 없다네. 저 밑에 실전 하나 있거든. 저것까지만 풀면 끝이다. 이건 그 겉라인 없죠. 실전 다 맞추면 좋겠죠. 스탠딩. 너 3번인데 태연아 밑에 혹시 2번 되면 풀어? 불러. 맞아요. 스타트 다음에 ing도 맞고 투 부정사도 맞기 때문에 다 맞아. 민우 밑에 1번 풀면 된다.
그 민우야 미뤘다니까 과거시 되겠지? 가빈아 그거 한 장씩 하면 되겠지? 아, 응. 첫 번째가 82개인데? 한 장 하면 몇 개지? 한 장에 82. 그니까. 우리 원래 그 정도씩 했잖아. 두 개씩 했으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흰 거랑 초록색이랑 두 개씩 했잖아. 그러니까 초록색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두 개씩 했을 때 더 했죠. 그러니까, 한 장만 한다고. 그럼 되지? 82개? 그 어버이드가 또 그 아이언트에서 나도 메이킹 할래요 이렇게. 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응. 이거 아니 트라이 하면 투. 맞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 단어. 저기 수찬이 하는 거. 2번. 아 어. 대문중. 대문중 1, 2, 3. 가져가고 이 가져가고 3. 쌤 다 풀었어요. 쌤 승원이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엄청 늦게 해요 계속. 아 이거는 이거 답지 줄 테니까 네가 좀 내겨. 아니. 이거요? 약간 개념 편이다 잠시만. 선생 앞에서 내겠네요. 굳이? 예. 이거 누가 잡지 세벼 갔네? 너무하네. 잡지가 왜 없지? 선생님이 불쑥. 그냥 제가 매겨야겠네요. 쌤, 누가? 왜? 저희 오늘 어디? 우리 오늘 동네사도 끝낼 거예요. 아니요? 적어놨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대명사. 잘했죠. 동사, 형용사. 어드민이 뭐였어? 뭐야? 미쳤어? 씽 형용사라고 했어? 동사예요. 희열이 동사냐? 저리가 그랬어요. 그럼 듣다 하겠지. 이건 장소잖아. 명사,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 동사. 이거 동사잖아. 3번. 이거 치는 거예요. 우와. 수고해요. 저 고치면 안 돼요. 뭐 뭔가 고치고 그거 좀 써줘. 응. 뭐. 이거 영티랑 30을 진짜 재밌겠다. 선물. 오늘 마이가 영초. 네, 혹시 이런 거 하나 더 있으세요? 응. 하나 더 없어요? 응. 그럼 선생님 저 하나만 내일 1교시라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 풀고 그냥 세 개를 다 들고 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만 푸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번 풀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한번 풀게. 그럼 쟤들이 다 매겨야 되는데 동원이가 금방 가져갔거든? 시험지를? 그래서 동원이가 답지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아 그럼 아니면 네가 답지 한 개 찍어가면 되겠다. 오케이. 아 근데 자습시간에 폰 봐도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만 학교에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 그니까 상관이 없는데 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답지 못 가져가. 근데 쟤들이 아직 안 매겼다니까? 이거를요? 어. 해설은 안 적고 그냥 1점. 쟤들 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제가 먼저 갈 거 같으세요? 주목할 만한 노래. 그러면 제가 R-E-M-A-R 좀 빨리 할 것 같은 A P
Remarkable. 보통 1번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을 그럼 가져갈게요. 그래. 아, 수고. 불러봐, 민우야. 아. Delay. D. 그럼 갈까요? 아, 수고했다. 어, noun. Thing, 맞아. 주어 동사 봐봐.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력한다네요. 그죠? Most people 노력한다는 try.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to avoid 만드는 거. 잠깐만요. 네, miss. 잠깐만. Making. 그렇네요. 학생들이니까 students네요.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지? Try to. 네, avoid ing 이렇게 두 번이 나오네요. 그죠? 됐나요? 훌륭하다. 리뷰 테스트는 내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 내일 영어 못 치면 그냥